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얼굴 씹어놓지 마시고. 네. 크게. 얼굴 나와도 괜찮으면 들은 저기 와도 돼, 가까이. 네. 쑥스러워? 네. 뭐, 나도 찍는데 왜 그래? 무슨 때? 저 82년 1월 10일 생. 82년? 네. 38 개 때? 네. 아이고, 지겨워. 아주 징그럽다고 그러네. 그치? 하긴 답답했으니까 왔지. 네. 그런 일도 없고. 11월. 아니요, 1월 10일생요. 1월. 10일. 11일생. 네. 성이 뭐야? 정씨요. 정씨. 시집은? 아직 못 갔어. 시집 못 갔어? 그러니까. 어? 왜 자꾸 울어? 응? 어? 눈물 나지? 응? 어? 눈물 나고 자꾸 서러워 죽겠지? 응? 어? 본인 팔자도 진짜 이런 팔자인지 알긴 알지? 응? 어? 아유, 어쩌면 좋냐, 응? 분이 한이 좀 많이 맺혔어, 응? 오늘은, 어째, 오늘은 다 그날인가 보다. 다 신가문이들 오는 날인가 보다, 응? 아이고. 남자 복도 없고, 응? 부모 형제 덕도 없고, 그지? 응? 네. 에휴, 어떡하냐, 가야, 불쌍하다, 지금. 어? 죽으라고 돈 벌어도 군대 간 데 없고 다 나가고 다 뜯기고 그치? 본인 실제 본인 위해서 쓰는 건 없어. 네. 응? 다 부모 형제한테 돈 주기 바빠. 나도 눈물 날라 그래. 응? 어쩜 휴지 여기 있어. 응? 여기 있어. 휴지 아예 그 통을 갖다 놓고 닦어. 괜찮아. 감사합니다. 응. 세상에 서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좀 깝깝해. 그치? 네. 시집도 가고 싶은데 돈이 시작하지. 그치? 근데 남자복이 없다. 네. 응? 만나는 놈마다 다 그러고 그래. 네. 응? 다 등칠라고 그래 본인. 네. 응? 그러니까 그냥 속 터져. 응? 그렇다고 이 제자교회 가자니 응? 돈이 시작하는 거 그지? 응? 본인 할머니도 이렇게 비는 할머니 알지? 응? 있는 거 알지? 응. 남 얘기 같지 않을 거야. 누구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넘 얘기가 같지 않아. 그지? 아휴, 여기서 천불 난다 그랬다, 지금. 응? 천불이 나서 여기에서 우라통 터져. 응? 아휴, 한번 안쓰럽다, 진짜. 네? 안쓰러워. 응? 근데 이동수가 있어. 저요? 응. 이거 언제쯤? 좀 있으면 이동수가 있어. 지금 직장이랑 다 지 이렇게 완전요? 집이 어디야? 저 집 창원이요. 창원? 네. 창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네, 그냥 너무 답답해서 좀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왔어요. 창원에서? 네. 작년에 아니 이맘때쯤에 집에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일도 안 풀리고 자꾸 주위에서 그런 게 돈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만은 없는데 본인이 너무 착해. 네. 본인이 기가 너무 착하고 네. 몰라 지금 기가 너무 얇다고 그래. 본인이 외로움을 너무 타. 네. 외로움을 타고 착하다 보니까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이용당한다 그래 본인이. 응? 네. 아휴 한숨만 나와. 그래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올라왔는데 올라와도 언제 올라왔어? 작년 10월에요. 작년 10월에? 네. 여기서도 깝깝해 지금. 네,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응?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 지금. 네. 근데 막말 떠서 네. 진짜 미안하지만 네. 그냥 딱 무당됐으면 좋겠어. 그 소리 듣지? 우리 가면. 네. 인간의 덕이 없다는 뜻이야 본인이. 저보고. 응? 그래서 이런 데 다니지 말라고. 근데 너무 깝깝하고 깝깝하니까 아픈데 딱히 병은 없는데 계속 잔병도 많이 하고 왜 그러면 시름시름 신병이거든. 응? 본인이 신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치는 거거든. 근데 할머니가 네. 본인 어떤 분들은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데 본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손잡았어. 같이 손잡아서 네. 본인을 도와주려고 그래. 네. 응? 불쌍하다 우리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으셨어. 손을 잡고 본인은 돗줄이야. 네? 돗줄이라고. 돗줄이라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찬양 가서.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깨끗한. 그래서 자꾸 절로 다니는 거지. 본인은 뭐 산 가면 되게 좋잖아. 네네네. 산으로만 가면 이런 그치? 산이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절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가고. 네. 본인이 진짜 이 도시에 있기 싫어. 산으로만 가고 싶어. 본인이. 응? 꿈꾸는 것도 막 도댕기는 거 꿈꾸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도댕기면 안 돼. 아, 전 처음 오는데요. 아니, 꿈에서. 아, 그냥 버스 타고 막 가다가 그냥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잘하는 거지. 그게 왜 그냥 신꿈이거든. 아, 내가 봤을 땐 본인 신꿈이야. 그리고 올 초에 저 그 동생 사촌 동생이 그 아신 그 지역의 그 무당분 이랑 받았어 신을? 아니 받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살았어요.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또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갖고 쉬고 있다가 걔 때문에 갔는데 그분도 좀 나보고 그때 막 뭐 이렇게 많이 뭘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저보고 집도 지어 있다 이러고 그렇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좀 그러고 나서부터 일이 풀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제가 다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진짜, 근데 희한하게 제가 하지도 않던 그냥 생뚱맞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서류 같은 걸 보는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막,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다 그 얘기를 이제 식구들이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 하지도 않던 행동을 자꾸 하냐고. 그게 올해가 유난히 힘들었어요. 올 초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 시작이거든. 신이 발동했거든. 올해부터 신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발동해갖고 본인의 집 계속 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신이 발동하다 보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이 엉뚱한 짓을, 사우정 짓을 하니까. 네네. 신을 받든가 누르든가 하셔야 돼 본인이. 근데 돈복은 있거든? 근데 돈복은 있는데 신에서 돈을 줘야 돼. 신에 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돈이 안 새나가고 본인이 쓸 만큼은 벌어. 근데 지금은 벌어도 다 새나가. 네. 없어. 네. 어? 없어.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누가 죽는 소리하고 누가 엄마 아버지 저 가면 다 줘야 돼. 다 뜯어가기 바빠. 응? 실제로 본인 옷 한 벌에도 제대로 뭐 사입으려면 못 사입어. 응? 본인 먹고 싶은 것도 진짜 못 먹잖아. 네.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쌍하다. 응? 고지식하다 너무 그래. 네. 마음이 너무 착해서 본인이 네. 마음이 착해서 그냥 응? 엄마가 형제가 뭐 저 가면 주는 겨. 내가 이거 없으면 그냥 다음 달 또 벌면 되지. 이러고 마음 먹고 또 준다. 어쩌면 주니 너무 착하다. 본인 응? 시집 가서 얼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쩌려고 그래. 혼자 살래 평생? 그 요즘 같으면 그냥 혼자 살고 싶어. 그치 하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난 뭐 남자도 뭐 제대로 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남자 복도 없어. 와도 괜찮은 애들은 진짜 바람같이 쓱 가버리고. 쓰레기통 없는 인간만 꼬여들어. 조금 주고 싶다 하는 애들은 내가 나도 쓰레기인 줄 아는데. 사람들도 다 쓰레기라고는 아는데 그게 지나갈 때까지는 혼자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방황을 하는 거죠. 마음도 못 잡고 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건 아닌데 그 마음을 계속 못 잡고 있다가 에휴 모르겠다 나와버리자고 하면 또 그냥 가고 그냥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별 크게 정이 없는 건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 이용만 하는 거지 언니를 네. 모든 남자들이 언니를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로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인간 고력도 지금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 고력도 겪고 신의 한란도 겪고 진짜 존엿바람도 겪고 이래 지금. 그러니까 사람 본인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답답하고 우리 가서 점이나 볼까? 실제로 어디 가서 점 볼 돈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못 가. 오늘도 이거 신청해갖고 엄청 용기 냈어요. 어. 여기 올 때까지도
아침에 그 이제 야간하고 와가지고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계속 고민했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제 엄마한테 넌지시 던졌더니 너 자꾸 왜 자꾸 그런 데 가냐. 엄마 그렇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언니한테는 가는 건 좋은데 너 자꾸 네가 그쪽에 의존하지 마라. 내가 알겠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사실 여기 오면서도 계속 여기서 뺑글뺑글 돌았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망설였어. 많이 망설이다 들어왔어. 네. 응? 지금 앉아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지금. 네, 맞아요. 응.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냥 막 머리에서 혼동이 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좋아. 어, 그지? 한편으로는 또 좋아. 네. 본인이 이 길이가 조금 있어서 그래. 근데 본인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동수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이 길 못 가.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닫으시고 네. 닫으시고 지금은 마음을 닫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증 답답하다. 증 저갈 때는 한 번씩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 커피 마시고 가셔도 돼. 우리 집에 오셔도 돼. 답답하면 오셔. 네. 답답하면 뭐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는 해드릴게. 응? 네. 그렇다고 저기는 하지 마시고, 알았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답답하면 그냥 산에 한번 가든지, 네. 아니면 그때 산에 못 가겠다 그러면 나 산에 갈 때 한번 쫓아가든지, 네. 함부로 산에도 함부로 가면 잡신이 실리니까 안 돼.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한 곳에 의지할 때가 필요해. 그지? 돈 안 들어가고,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지금 그런 마음 먹고 좀 맞거든, 사실은. 네. 왜? 실망을 해도 하나 잡고 싶어, 본인은. 너무 답답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새는 진짜 내가 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 어?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그치?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기는 하지. 눈물만 나지. 어쨌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근데 또 그 딱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야. 용기도 못 내 또. 네, 못 나요.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네. 네. 거기까지야 또. 그러니까 의지할 때를 한 군데를 적이고 싶어.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왔어. 네. 왔으니까 그래서 천안일 올라오셨다며. 네. 응? 그러면 답답하실 때는 네. 오셔. 그냥 오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잡수고 가시고 밥 주세요. 보살님 그럼 밥 줄게요. 네. 응? 어려워하지 말고 왔다 가셔. 그러면 본인이 편해질 거예요. 응? 편해지고 오늘도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실제로 앉아 있으니까 좀 편해졌을 거야. 아마 기다리면서도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죠? 네. 우리 집이 좀 편할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제 놀다 가고 내가 집에 있으면 손님 네. 보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 들어와서 놀다 가요. 본인은 그래야 돼. 마음 한 곳에 이것저것을 따지지 마시고 본인 따질 수도 없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 완전 막. 누구나 그냥 대화하고 싶은 상대야. 본인은 네.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사실은. 그죠? 네. 이동수는 있지만 대화를 하고 싶은 거. 자기는 대화를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답답하면 오세요. 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제 내가 저갈 때는 우리 없으면 또 우리 여기 언니들도 있고 네. 우리 딸내미도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대화하고 가고 답답하면 내가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저간 거 있으면 내가 풀어 줄 수도 있어. 네. 응? 그러니까 네. 오셔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고 가셔.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냥 다녀야 되는 거죠? 네. 당장.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단장을 거기 있으셔야 돼. 네. 근데 이동수가 내년에 또 이동수가 있어. 그 지금 제가 사실은 안 가고 싶은데 지금 언니하고 엄마는 내가 없다고 계속 심심하다고 그래서 지금 창원 쪽에다 계속 사람 직장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계속 해줘요.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지금 제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다시 만약에 차원을 내려가게 된다고 해도 부모님이랑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혼자 계속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지내는 건지. 본인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 본인이 편하긴 한데 신경이 너무 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아마 본인이 아마 나와 사는 것도 이유가 그거일 거예요. 네. 언니하고 다 시달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언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는 나한테 그냥 무심하네. 네. 내 말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야, 부모가.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방어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엄마, 아버지도 언니도 그렇고 다른 존재를 중요하다 생각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 네.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혼자 어차피 본인이 그래도 혼자 또 살아봐야 되고 네네. 응? 외로워도 한번 혼자는 한 번은 살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엄마 아버지도 느끼셔야 되니까 근데 걔도 부모야 아주 나몰라 하면 안 돼 네네. 그러니까 가끔씩 전화를 하고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가든지 그래도 안 좋자 저기 아버지 전화를 자주 하셔 아, 아버지한테요? 아니야 이렇게 저 안부 전화를 자꾸 아, 하라고 집에다가 엄마 아픈 거 없나 엄마 아버지 아픈 거 없나 그냥 전화만 자주 하시고 네. 가끔씩만 내려가셔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되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엄마가 많이 언니의 집 많이 기대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아버지하고도 막내 딸이야? 아니요 딸로 치면 막내인데 밑에 남동생 하나 있어 남동생 하나 있어? 네 막내 왜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는 막내 딸이니까 네. 막내 딸이니까 저회서래 불안해서 얼른 시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또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모는 부모대로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는 거야 네. 불안하니까 물가에 내놓은 거 애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본인은 깝깝해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본인은 깝깝해 또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있는 얘 남자친구도 제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또 떼내야 되는 건가요? 미스 무슨 띠죠? 걔도 38 개띠야? 네 38 개띠? 생일은? 양력으로 8월? 8월 달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8월 달이야? 네 성이 뭐야? 성만 아름다 강씨요 아이고 한성질하네 네 응? 고집도 한 고집하고 네. 한성질하네 언니한테 도움 주는 건 아니네 네 응? 언니한테 하나라도 뜯어가면 뜯어갔지 네 응? 아휴 아직 큰 건 안 뜯겼는데 곧 뜯길 것 같아서 응 네. 해주지 마 안 해줘요 응 절대 해주지 마 네 아휴 그냥 떼시는 게 나을 거야 언니한테 이득은 없어 제가 스스로 떼야 되는 거예요? 얘 스스로 못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 안 떨어져 나가 왜? 언니한테 이용하면 이 사람은 언니를 이용해 먹는 거야 얘네 집도 형편이 별로 안 좋죠. 불알만도 짝 있는데?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뿔도 없다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요. 개뿔도 없어. 뜯어내야겠네, 또. 언니가 떼야 될 거야. 그죠? 언니가 내쳐야지 나갈 거야. 독하게 쳐내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좀 살아. 얘 좀 이중 성격이야. 이중 성격이랑 어떤 식? 언니같이 이렇게 하고 여자만 보면 또 침이 질질 흘러. 그렇구나. 응. 아니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집에 내려갔다 오는데 원래는 얘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제가 앞전에 조금 몸이 아팠어요. 그냥 가벼운 몸살인데 보통 같으면 나보고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멀잖아요. 못 온다 그러면 말이라도 올라올까 이랬는데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나보고 계속 오라 그래요 근데 말 안 하고 내려갔는데 그냥 차가 이렇게 슥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냥 느낌의 개차 같은 거예요 제가 차,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엄마가 저기 여자랑 남자랑 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아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엄마 아 근데 차 넘버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말했는데 느낌은 딱 그냥 그 차가 지나가는데 딱 오는 거예요 얘 바람둥이야 여 주변에 그냥 여자만 보면 여자를 찾아가는 거야 여자가 찾아오는 거야 얘가 찾아댕기는 거야 찾아댕겨요 그냥 긴가민가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말은 못했는데 아니야 얘 틈만 있으면 여자였지 작업걸 이렇게 바빠 돈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말은 잘하거든 얘가 에. 말은 언변을 참 좋아 잘해 사람들 있는데 참 잘해 근데 둘이 있으면 아니야 딱 듣기 싫게 말해요 또 떼내야 되네 아니야 언니하고 아니야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안 나가 언니를 빼먹을 게 있으니까 언니를 아직 이용할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때리치는 게 좋을 거야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그랬는데 아니야 네, 저도 아닌 건 알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자꾸 떼내는 것보다 지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어 아 맞습니다 응 언니만 이용당 언니 돈만 뜯어가려고 그래 그치?
뛰셔. 네, 제가 응? 떼야 되는군요. 뛰는 건 알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 말고는 이제 아 근데 주변에 짜잘하게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찝찝대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내년에는 네. 좋은 남자가 있어. 좋은 배필이 있어. 내년까지. 아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선뜻 하고진 않는데 찝쩍찝쩍찝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이 많아. 네, 말 많겠고 나는 그냥 잘 지내는 건데 자꾸 사람 말 많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피곤해. 근데 그렇다고 직접 나한테 오지는 또 않아. 내년까지 뽑았습니다. 그냥 언니가 뛰어. 에. 뛰는 게 빠를 것 같아. 알았지? 네. 뛰겠습니다. 답답하면 그러고 오셔. 오셔서 네. 뭐 그냥 밥도 먹고 가고 놀다 가셔. 저 이제 큰 사고 같은 건 없나요?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갔어.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어. 성한 데가 없어. 몸이 아파. 나도 지금 아파 죽겠어 느끼니까. 근데 본인이 있는 데서 많이 매달리셔야 돼. 엄마 아버지는 엄마랑 언니는 본인이 무당될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아 느낌적으로 안 아보네. 친구들도 알아. 무당될까 봐 얘가 가끔씩 언니가 엉뚱한 짓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무당될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야. 어떻게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본인은. 근데 본인이 돈 없어서 누르려면 봐서 많이 피하셔. 눌러야 돼. 응? 함부로 오래 가지도 말고. 네. 알았죠? 네. 우리 집 오는 건 괜찮아. 그렇다고 나 뭐 내 얼굴에 살구에 써 있어? 아니죠? 나는 그래지도 못하고요. 네. 이제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서 눌러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마음 놓고 오셔도 돼. 마음 놓고 오셔도 저기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인사하고 가고 저기를 하셔. 그게 언니는 누르셔야 돼. 누르든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뵙든지 그 하셔야 돼. 근데 직장도 손이 안 차, 언니가. 손이 안 차고 짜증나, 직장도 어쨌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사실은. 그치? 그냥 어떤 거는 이쁜 거 입고 싶고 어떨 때는 막 꾸미고 싶을 때가 있어. 네. 그 선녀가 그래, 동자가. 저 동자요? 아 그래서 제가 장난감을 좀.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 네. 아 이런 손으로 만지고. 본인의 집 산신 동자가 하면 막내를 해요. 산신동자가 왕래를 해. 원칙은 엄마가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본인이 해친 거야 사실은. 아 우리 엄마가요? 엄마 무슨 띠야? 어, 저희 어머니 말띠요. 그거 봐. 맞다니까. 54년생. 엄마 원칙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본인이 해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가 이제 누르는 거지. 본인에게 좋을까봐 지금 저가 겁을 먹는 거지. 엄마는 알아. 알아요? 아, 그래요? 54년생? 네. 66세는 갑오생? 네. 말띠 맞나요? 네. 아유 엄마 직감. 엄마도 보통이 넘네. 엄청 배가 세지. 고집이 장난 아니야. 꺾이면 꺾겠지. 꺾어지진 않아. 네. 암도 못 말려. 식구들 중에서 암도 못 말려. 네. 다 엄마가 명령이야. 네. 엄마가 다 좌우지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언니는 그게 싫은 거야. 네. 그게 벗어나고 싶어서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언니도 말대요. 하. 말에 돼지에 쥐에 아주 그냥 제어. 장난 아니네. 집에 완전 동물농장인데.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숨 막히는 거야. 네. 너무 센 동물에 치여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숨 막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숨 쉬려면 어쩔 네.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시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저기 해. 본인 역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네. 본인 통장에다 돈 챙겨. 네. 응? 다 주지 말고. 자꾸 언니는 자기가 불려준다고 달라 그래. 아니 주지 마. 네. 주면 안 돼. 멋진다. 줄 땀도 없다. 안 돼. 주면 안 돼. 언니 주면 안 돼. 저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제수도 없는 거죠. 네. 여기 댕기다 보면 우리 집 댕기다 보면 관제수가 막아질 거예요. 막아지니까. 지금 두 개가 터져가지고 얼추 마무리는 됐네.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네. 이 길을 안 가니까 네. 계속 인간의 치기 만들어서 간질수, 구설수에 간질수 꼬인 거야. 응? 언니 한 번 더. 저 운전은 해도 되는 건가요? 어디 가니까 운전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자꾸 신에 쳐서 그런 거야. 아, 그분께서 저를 안 간다고? 언제 운전을 언제 하고 언제 안 했어? 아니요, 지금 계속 운전은 제가 23살 때부터 면허를 따서 계속 했는데 희한한 건 제가 운전하면 사고 안 나요. 근데 남의 차면 얻어 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럴까 하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보고